어느 순간 어머니께서 리드를 하시네. 아까는 그렇게 뭐 겁나시다고 하시더니 이제 리드를 하시는 어머니가 첫 번째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행해 주시는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안 나오니 우리가 들어간다. 너희들이 나오면은 괜찮은데 안 나오니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또 같이가 조금 부담스러우니 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또 과외를 꼭 원하는데 정말 검증된 정말 믿을 만한 선생님을 못 찾으니 우리가 찾아서 또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이제 보내드리는데 하시면 이게 언제까지 그럴 수 없는 거지? 욕? 너무 많이 쓰는지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나와야 돼. 세상으로 나와야 되고 밖으로 나와야 돼. 부딪혀야 되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 이 얘기를 듣는다면은 23회가 끝나면은 어느 학원에 가서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학원에 가서도 내가 와, 이 문법으로는 얘가 잘 배웠다. 아, 밀리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어머니께서 또 어머니들께서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잘 가르쳤죠. 근데 그 과정이 끝나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학원이든 다시 나와야 돼. 나와서 그쯤 되면은 제가 보기 뭐 어느 학원 가서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계속 더 어려운 그때부터 저는 인문학을 가르치지만 인문학 쪽으로 더 알고 싶으면 저희 학원이 또 맞고 또는 영어로 그냥 이제 수능 문제 풀이 뭐 그게 맞고 평소에도 풀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. 그 길은 상관없고 이 과정을 잘 맞춰서 끝까지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과정 동안 힘들다면은 엄마의 마음으로 또 이해해 주실 거고